오케이. 베트남 헬멧은 계약서 왔다. 아유. 이 헬멧 테스트 한번 하고 한 달 내내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들먹인 건 알지? 일본 제품하고 경쟁해서 이길 국산 제품 찾는 건데 직접 바람 안 맞아보고는 베트남 바이들 못 넘습니다. 예? 초경량, 초강도, 벤틀레이션 시스템에다가 예? 공기 저항까지 다 따져요, 걔네들. 아이고, 그래 네가 진정한 수출력 꾼이다. 네 덕에 계약 땄다. 어? 게다가 우리 회사 최고 실적 베트남 헬멧 수출 아닙니까? 문춘기가 따라왔다. 예? 뭐요? 메카폰! 이번에도 한번 잘해봐. 못합니다! 야, 너 지금 나 월급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니네가 날 전문 경영이라고 초빙해놓고 왜 말을 안 들어먹어? 뭐, 김상해보고 네가 반만 내서 동업한다고 유세야? 내가 원 알루미늄에서 6시에 따박따박 퇴근하면서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좋다. 좋은 건이다. 어때? 괜찮지? 사업은 좋네요. 좋습니다. 동업 하죠. 합시다. 대신 대표는 다른 사람을 하죠. 선배도 나도 아니에요. 뭐? 김부련 부장을 대표로 모시죠. 김부련? 그 까추리를? 완벽주의자에 더해 사나운 버전이라고.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난 안 하고. 직장인한테 칼퇴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맨날 야근한 거 다 합니다. 아 그리고 반반이라뇨. 예? 제가 51% 김선배가 49%. 예? 이 회사는요 항상 51대 49로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51. 좋은 말로 할 때 메카폰 해. 아 나 참 문준기. 의리 없어도 되는데 있는 놈의 자식. 아 참나. 아휴, 정말. 김선배 상무님, 빨리 들어와서 사장님하고 얘기 좀 해봐요. 우유 다 익어가네. 마실 때 됐네. 영진 씨,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우리 막둥이! 아빠, 치킨 사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리 줘봐. 정리 좀 해, 응? 아니, 회사가 바뀌었는데? 퇴근 시간은 왜 맨날 똑같아? 응? 새 회사 가면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다며? 애들이랑 못다한 대화 많이 하기 때문에 제주도 바닷물에 발은 담근다고 하더니 제주도는 가지도 못하고 캠핑은 무슨 커튼봉 한쪽 떨어진 거 박아준다더니 3박 4일 동안 자기 눈곱 빼고 나가기 바쁘고.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올 건데? 아, 버스 세 군데 들렀다 가면 좀 늦을 거야. 아, 알았어. 챙겨 먹을게. 그래. 알았어.